아, 약간 좀 상기된 표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, 조동욱. 예. 아, 이번에 드디어 가을 야구 볼 수 있나, 야광점 더 살 수 있나 기대했었는데 다시 떨어져가지고 아, 좀 많이 서운하죠. 지금 조류동맹이라고 왜 지는 팀을 좋아하냐고 뭐라고 하죠 다들. 아, 최현우 감독님이요. 그렇게밖에 감독을 못하나, 라인업도 왜 그렇게 짜는지 모르겠고, 신인 선수들을 그렇게 길을 왜 죽여서 더 못하게 하는지 좀 안타깝죠. 근데 그래도 하나니까 아끼죠. 지쳐간다고 보기도 하긴 하는데, 어떻게 보면 이게 역전하는 맛이 스포츠의 묘미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요. 다음날은 이기겠지, 그 다음날은 이기겠지,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오게 되는 것 같고, 계속 한 일주일에 대여섯 번은 오는 것 같아요, 야구장.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고, 또한 오늘 첫 선발인 조동 선수한테 좀 내심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. 18년 만에 두 번째 나온 조동욱의 고졸 선발 데뷔승, 여기에 위닝 시리즈까지, 하나의 오늘 일요일은 행복해 보입니다. 네,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조동욱이라는 이 좋은 이 신인 선수가 첫 경기부터 이 승리를 챙기면서 앞으로 이 하나의 이 경기에 많은 주목도가 또 이뤄질 것 같네요.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. 앞에 두고 있는 루키 조동욱. 아, 약간 좀 상기된 표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, 조동욱. 예, 귀엽네요. 그렇습니다. 항상 어렸을 때부터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면서 항상 꿈꿔왔던 순간인데, 이렇게 예. 지금 이렇게 공도 들고 있고 하니까 정말 꿈 같고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. 조동욱 선수가 며칠 전에 이 선발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나요? 한 5일? 4일 전에 아. 들었습니다. 사실 제가 2군에 있었을 때부터 만약에 1군에 올라온다면 정말 다시 만약에 뭐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말 내려가서 후회 없이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, 혼자. 그래서 오늘 정말 뭐 경기 결과 상관없이 정말 후회 없이 던지고 싶은 게 제일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. 아쉬웠던 점은 제가 여기 대전 마운드와 그리고 ABS에서 처음 던져봐가지고 처음 영상 같은 거 많이 봤을 때 하이볼을 많이 잡는 것 같아서 1회 때 하이볼을 많이 던졌는데 네. 생각보다 이게 스트라이크 안 되더라고요. 그게 아~ 좀 아쉬웠고 예, 예. 오늘 잘 됐던 점은 그냥 재훈 선배님 사인 따라서 변화구랑 직구 이런 거 다 미트만 보고 던졌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... 제가 퓨처스에 있으면서 왼손 투수가 왼손 타자에게 몸쪽을 던질 줄 알면 정말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퓨처스에서부터 이제 선발 로테이션 돌 때 좌타한테 몸쪽을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. 노력도 많이 했고 네. 어렸을 때부터 코치님들한테 감각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. 준석아 너무 축하한다고. 네네네.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는 나 선발 승했을 때 전화 왔었나?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아 그래서 전화 안 했어요? 전화 했었어요. 아 그래요? 아, 네. 아, 제가 야구하면서 예. 이제 뒷바라지를 부모님이 열심히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나고 어머니 아버지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. 엄마 아빠 사랑하고 앞으로 더 야구 열심히 잘할게. 고마워. 제가 사실 어제 잠도 잘 못 자고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 그래요? 그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경기장을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예. 그랬었는데 마운드에 올라가니까
재현 선배의 밑에밖에 안 보였습니다 오늘. 아, 그래요. 그래서 올라가는 순간 이제 긴장이 안 됐던 것 같고. 그래서 좀 저도 모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. 류현진 선배님께서 안아주시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.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재현 선배의 밑에 보고 그냥 세게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한화이글스에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